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외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방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한부모 가정아이들 후원하는 겁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혹은 다른 쪽에 봉사나, 후원하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 글을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하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제 채권 쪽 금리가 얘도 지금 널뛰기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환율 채권 잘좀 보셔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차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수는 고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요 흐름이 아주 중요하겠죠. 잘 판단하시고. 다음 금융 뉴스에 보시면 일단은 앞으로 요 이슈가 좀클것 같아요.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이 없으면 10월 혹은 11월에 디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채 한도 증액을 항상 합니다. 왜요?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왜냐면 부채 한도를 증액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 늘려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 그대로거나 아니면 부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빚을 더 내서 어떤 일정량의 증액이 없으면 10월 또는 11월 디폴트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이거 안 되면 8월 달부터는 쉬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의회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잘좀 보시고, 이 이슈가 많이 이제 붉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성장률 급락한 중국,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짱깨들은 저도 인정하기 좀 싫지만 G2입니다. G2. 워낙 그큰 생산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경기가 죽는다 그러면 전 세계에 암운이 두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험한 총이나 칼을 쥐어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 덕이라는데,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인플레 또 언급하면서 얘기했고, 앞으로 요 이슈도 있죠. 연방의장.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생길 건데요.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자, 그다음에 연합인포맥스의 채권 외환 쪽을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많이 본 뉴스에 보면 미 재무부 부채 한도 상환되지 않으면 디폴트, 이 이슈가 클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잘 팔로우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뉴스나 정치적인 뉴스를 좀 보시면 부채 한도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미 채권 시장,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좀 무시한다는,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도 이쪽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보시면 코로나 멈추지 않는 경제.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신호캔 하는. 요거 잘좀 보시고요. 완화.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지금 국채 채권 쪽에 지금 좀 어떤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국제 경제 편에 보시면 요거 영국 중앙은행이 ECB보다 먼저 긴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유로파운드 하락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긴축 이슈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ECB는 오늘인가요? 라가르드 총재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완화 장기 시사할 듯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금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10년 물하고 30년 금리를 보는 겁니다. 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92.8 살짝 조정 주고 있죠. 그래서 93을 지금 일단 넘었어요. 넘었다가 살짝 지금 밀렸는데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는지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좀 내려올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점이 증가했는데 여기 다이버전스 생겼죠. 네, 그러면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원화도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달러랑 원화랑 거의 이제 커플링 관계에 있지만, 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워낙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네 기사대로 하면 유로가 약세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완화를 유지한다 그러면 강세로 가는데, 그래서 오늘 유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내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네, 저점은 낮아지는데 예, 지표의 고점은 저점은 높아지죠. 예,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저점 부근에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ECB 발언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10년 미 국채 10년 실질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영역에 와 있죠. 지금 다중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바닥 찍고 올라갈 타이밍이다. 네. 오래 머물질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1을 계속 이렇게 된다. 만약에 더 빠지면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우선 올라갈 타임이다. 실질금리 잘 좀 보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예, 다시 이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자, 여기서 멈추고 올라갈지 10년물 예, 아니면 다시 여기서 횡보를 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50% 정도 잠깐 좀 볼까요? 네, 50%가 0.5지요? 네, 한번 확인해보고 예, 정확하게 50% 찍었네요. 어디서? 여기 저점으로 해서 여기 고점까지 50% 되돌림. 네. 그러면은 저점을 찍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다이버전스거든요. 네. 지표의 저점, 지수의 저점은 내려왔고 지표의 저점은 지켜줬고. 예.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자,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반등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일시적 반등했다 다시 내려오느냐. 자, 그러면 자 올라가면 예, 금리 상당히 많이 뛰겠죠. 네. 그러면 이때는 자산시장이 어떻게, 특히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야 돼요. 자, 내려가면 확실히 예, 무슨 뜻이죠? 이게 사들어가는 거니까 예,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이죠.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인이 나오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아마 요동을 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실질금리 이제 이게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러면 얘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폭락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죠? 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2.3 정도 근처, 2.2. 예, 이 정도 머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1.3이죠, 이게. 1.3.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나오죠. 빼니까. 그죠? 예, 실질금리. 네,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국채 10년물 보면, 그래서 갑자기 과도하게 매수로 들어갔다가 지금 딱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아닌가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다시 또 파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자, 상승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하락은 뭐죠? 사들어가는 거는 보다 경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둘 다 악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주식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사인과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인들에 대한 상승이니까 엄청난 악재죠, 이것도.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예, 고점에서 이거 더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돈을 더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촉각을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이 정크본드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하일드 채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30년물은 이거는 경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되게 중요한다 그래요. 중요한 거고, 정책금리 변화는 5년물입니다. 5년물. 네. 얘도 지금 오르고 있죠. 0.95%.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금리에서 가장 기본은 10년물, 그 다음에 30년물, 그 다음에 5년물을 꼭 체크하십시오. 네. 어떤 경기에 대한 사이클이라든가 어떤 전망은 30년물로 보시고, 기준은 이거대. 그 다음에 5년물, 금리에 대한 변동률은 얘로 보시라. 예. 얘가 막 튀게 되면, 지금 0.4% 정도인데, 얘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에, 예, 증시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를 보시면, 네, 유가는, 웃긴 상황이 됐어요. 뭐냐면, 자, 이거, 그 뭐죠? 원유 증산 합의에서 내려왔는데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튀죠.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는 세력들이 이거를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가 모르는, 예, 선물이니까 롱 세력들이, 예, 가만 안 놔두는 것 같아요. 잘 좀 보시고, 지금 70달러 다시 회복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또 달라져요. 인플레이션.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비트코인 구한다 그러는데, 예, 별로예요. 네. 이게 지금, 네, 지표도 봐도 거의 이제, 이제 바닥에 다가와 있고, 일단 30 가는지만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 이만한 거래량이 쓰느냐. 예, 여기. 5월 19일 날 썼던 이만한 거래량이 매수로 들어오면 이제 가요. 근데 그런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말뿐인 말잔치예요, 말잔치. 사람 약 올리는. 네. 아, 그런 놈은 완전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됩니다. 예, 네, 이거는 완전히 우롱한 거죠. 이 엄청난 이 코인 시장을. 여기도 엄청난 주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박살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예, 그것도 단 몇 달 만에, 4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네, 7월 말, 이제, 접어들었는데, 몇 달 만에 작살 낸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아무것도 안 아닌 것 같지만, 주식시장은 이러진 않죠. 그죠? 54%입니다, 5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달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긴 돼요. 왜? 엄청난 상승 이후에, 제가, 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똑같죠? 예. 이래서 시장이 무서운 겁니다. 올라갈 땐 진짜 신났어요. 좋았어요. 근데 분석을 딱 해보니까 어이구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반등도 정확하게 피보나치, 예, 폭락도 정확하게 가고. 그래서 제가 25,000까지는 예상을 하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주봉을 보니까.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예. 꼭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우지수 보면, 예, 여기 지금 고점 있죠. 그래서 지금 폭락을 했는데 반등이 들어왔는데, 자,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 제가 오전 영상에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거래량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페이크다. 예, 왜? 거래량이 여기 음봉을 극복하고 올라가는데 이 여기 섰던 거래량들이 적어요. 네, 이 매도보다. 그러면 얘는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죠? Falling 3 method. 네. 하락 3법. 잘 보시고. 자, S&P 500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고점에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패턴은 아니고요. 쌍봉 형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삼봉?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요 선물 상황. 자, 붕괴시켰죠. 요 라인을 잘 보십시오. 요 추세선. 자, 지지하고 올라가죠.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가죠. 붕괴시켰어요, 이번에. 근데 저항받다가 뚫었어요. 자, 다시 내려오면 이건 끝입니다. 그런데
자, 얘가 왜 힘드냐면 보시면 얘가 RSI 값이 58밖에 안 돼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달 이제 그 이슈, 그러니까 그 증액 한도 이슈, 그것 때문에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붕괴시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지금 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거 세 번째 추세선이 빨간 거 붕괴시키면 큰일 난다 그랬죠. 14,500. 네. 14,600. 이렇게. 그래서 500, 600 사이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트리블랙 크로우 이후에 반등. 자, 만약에 못 올라오면 하락. 끝.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금은비. 금은비가 이제 갑자기 얘가 음봉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그래서 얘는 지금 시파가 진행 중이고요. 요거는 은값을 보는 건데, 네, 비율 자체는 한 40까지는 열어놓으십시오. 이거는. 네, 그러면 조만간 은값도 어마무시하게 폭등할 것이다. 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금과은은 우리는 보험 차원이다. 이유는, 네, 저거죠. 지금, 네, 종이돈. 이게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네. 그러면 종이돈에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게 골드입니다. 그죠? 네, 골드. 그래서 이 종이돈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유일한 거는 금밖에 없다. 지금 달러 인덱스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네,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해지 수단으로서 보험 차원으로 소량씩 조금 모은다. 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땡큐 해야 됩니다. 왜요?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소량씩 조금씩 모으세요. 예, 소량씩 조금씩 모아서 여러분들이 꼭, 예,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헤지 차원으로 무조건입니다. 이유 불문. 예,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죽고 있는데, 예, 그러면 DXY도 지금 조금, 예, 거의 약보합. 근데 얘는 조금 내려가고 있죠.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러면 조정을 줬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데 내려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한약간 38% 이 근처만 오더라도 훌륭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금은 진짜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3회 1파까지 진행이 됐고 3회 2파, 이제는 3회 3파, 어마무시한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3회 3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제가 4,000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값으로, 예, 지금 외국에서는요 이거 3만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의 거의 막 한 10배 가까이 오를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배가 뭡니까? 예. 15배?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좀 보시고. 그래서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헷지형으로 소량씩 모아둔다. 예.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위기시 전략 꼭 들어가죠. 소량의 금과은은 꾸준히 모으자. 금이 비싸면 모아서 돈을 모아서 사시든가 아니면 은을 1온스씩 몇 개씩 사시든가. 요새 1온스에 한 4만원 정도 하니까, 네, 한 달에 한 서너 개씩 살 수 있어요. 네, 모아두십시오. 지금 은이 내려가죠. 네, 그래서 이거 잘 좀 보시고. 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예, 최고로 간 게 50달러인데, 예, 지금 25달러니까, 예, 고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래서 이때 좀 많이 사놨으면, 그죠? 지금 상당히 수익이 난 상태고. 저도 언제부터 샀냐면요, 조금씩 모은 게 2018년 요때부터 살살살 조금씩 모았어요. 예, 이때부터. 아시겠죠? 그리고 싸인은 우리가 연습 매매 들어간 건 요때. 네. ETF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털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잘 좀 보시고, 이렇게 싸게 이제 내려올 때,
조금 조금씩 사놓으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네,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리턴으로 온다. 네.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진짜 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적립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열 개도 좋고 조금 조금씩 모아 놓으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 진짜 대산이 그 얘기를 듣길 잘했다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잘 좀 판단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제가 예상은 100달러까지 지금부터 한 10배 정도 10배는 아니고 100달러니까 4배 5배? 예. 그러면 금값이 3만 달러 가면 얘는 뭐 한 1000달러 정도 가겠죠? 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화폐들이 다 머니 프린팅 하느라고 바빠갖고 실질적인 돈이 안 돼요. 얘가 실질적인 돈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골드의 방향이 중요하다. 골드의 방향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 공부하십시오.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